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의 낚시일기에서 일상하기록 중인 라이온입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것은 강원도에 있는 한 저수지입니다. 자, 저수지에 제가 오랜만에, 저 민물 처음인가? 우리가?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자, 올해는 꼭 빙어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빙어 낚시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더군다나 여기 보시죠. 얼마 전에 저희가 무주에 어머니 뵈러 갔는데, 어머니 맛있는 거 사주신다 그래서 갔는데, 도리뱅뱅이. 이걸 빙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야, 올 겨울에는 이거 무조건 잡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한참 핫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어디에서 제가 낚시를 했어요 하면 다 몰리실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러면 뭐 사실상 그게 뭐 코로나 거의 뭐 제가 확산하게 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어딘지는 얘기 안 하고 오늘은 이제 한 저수지 나와 있고요. 검색하면 많으니까 그냥 흩어져서 가세요. 그냥 모여 다니지 마시고. 저희가 올 겨울에 빙어 낚시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아이 저희도 초보거든요. 아까 원래 화날 때 저희가 그 구멍 뚫는 거, 뭐 이런 거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후에 기가 막힌 영상. 자, 야, 잠시 후에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얘만 뚫는 거지, 얘만. 자, 그렇지. 그렇게 뚫는 거지, 그렇게.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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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돌려라, 돌려라. 돌이야? 됐어. 돌이 어 돌을 뚫렸어? 마지막에 그게 그렇게 오 위아래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위를 툭 어? 아 이게 빠지네. 그게 왜 빠졌지? 이거 안 꼽으셨어요? 이거 이 그냥 이렇게 거기까지만 꽂았는데. 아 이거 꼽았어. 아!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을 해서 막 지몽기고 막 세팅하느냐고 정신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지고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다음에 지금 인사드리는 겁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빙어 낚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빙어를 잡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하러 가실까요? 지금 어군이 지금 저렇게 잡혀 있어서 이게 짚어를 하면 이게 상층으로 뜬대요, 빙어가. 그래서 일단은 이거 채비하는 동안 집어를 해서 집어를 좀 해서 상추로 띄우겠습니다. 집어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왔어. 아이고 빙어, 야 컸어 사이즈. 벌써 물었어. 엄청 크네. 야 이거 내주도 않았는데 그냥 바로 왔어. 지금 보면 여기 야 지금, 4m권 넘. 4m권이니까 쭉 내려. 내릴 때 오 저기 흔들어 와서? 저런 오 야 여기 눈이 나오면 더 더물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여긴 초리는 안 보여. 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대박이네. 눈이 나오네. 자 이렇게 지금 이 바늘에다가 지금 미끼 지금 다 달았고 이제 한번 낚시를 해볼게요. 그렇지. 어 그거다. 초리가 재밌네. 바늘 하나 달라. 한 마리. 오. 몇 마리 잡으려고? 그러다 놓죠 다른 것도. 오, 두 마리. 오, 기다려봐. 자기 달걀 빼봐. 두 마리니까 우리 아들 커야 되겠지. 여기다 딱 하면 이게 트러블도 잘 안 나. 여기다 놓고 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를 그냥 거치대에 그냥 놔두면 가끔씩 붕어가
물고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수장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태로. 아까 엄청난 거 하나 수장했는데 또. 이게 지금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 저희는 여기 보시면 이 밴드. 이 밴드 이렇게 해놨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오, 금세 또 잡았어. 자, 저희가 지금 오늘은 낚시, 실제로 낚시하는 걸 보여드리고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며칠 있다가 채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제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거를 다 저희가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신나게 낚시를 해서 첫 마리 잡는 조업. 근데 해보니까 쉽진 않네. 이게 요령이 없으니까. 위에 있어. 위에는 그냥 먹어. 밑에 있는 애들이 작은가 봐. 밑으로 내리지 말고 뭔가.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로드, 요거는 이제 익스트림 아이스 로드라고 해서 LL 사이즈. 그러니까 3g 정도의 그 싱거까지 사용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걸로 샀고, 그리고 일부러 지금 이제 싱커를 1.5g 정도를 써서 핌새가 아무래도 이제 3g까지 부하가 그 하중을 버티는 로드인데, 예를 들어 3g짜리 로드를 쓰면 대신 이제 빨리 목적층까지 채비가 도달하는 장점은 있는데, 그럼 힘새가 계속 이렇게 90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절반, 딱 1.5g 정도를 써서 힘새를 한 절반 정도로 유지하게끔 그렇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고, 이 릴은, 전동 릴은 이제 카페에서 그 자작해서 파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이런 세트, 이게 뭐지? 무슨 세트? 낚시할 때 이제 유용한 근데 편리한... 비어 낚시에 저게 있는 게 훨씬 좋긴 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 왔습니다. 왔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다 이제 채비랑 다 드리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구더기. 지금 여기 이제 7.5m 찍히는데, 7.5m에 전층에 골고루 어구는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하네. 능은 나오네, 능은 나와.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바늘이 3개짜리라 한 마리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한번 봐봐. 어? 제가 좀 전에 사용한 거는 이제 하야부사 이제 바늘이고요. 빙어 바늘이고, 보면 1호 바늘 크기가 1호고 기둥줄이 한 0.35, 그 다음에 바늘 목줄이 0.25 이런 것 같아요. 뭐 지금 다 한자로 써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간격은 이걸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거 설명이 한글로 되어 있는 걸로 아예 띄워드릴게요. 편하게. 서로 힘드니까. 자, 보셨으면 이제 1호 저는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내에서 하는 거라 60cm, 총 그 상단과 하단까지의 길이는 60cm.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가실 데도 없는데 그냥 여기 큐브 텐트 하나 있으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난로도 펴놓고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할 일도 없고 저희끼리만 딱 가족끼리만. 이게 노가다네. 재미있는데 노가다. 이게 누가 예를 들어 그 구더기를 껴주고 빙어를 빼주면 하겠네. 그 친구가 우영이가 구데기를 껴주고 빙어를 빼주는 거 어때? 지금까지 몇 마리나 잡았나? 낚시 지금 얼마나 했지? 2시간 했나? 2시간? 자. 3시간 했나? 자, 한번 담아봅시다. 몇 마리인가. 자. 하나, 둘, 셋, 4마리.
100마리씩 넣으면 되겠다. 응? 100마리. 100마리 넣었어? 옥고 튀긴 사이 100마리. 응. 여기 소코리를 이렇게 안에 넣은 이유가 이렇게 한꺼번에 빼려고. 짜잔, 이렇게. 대충 셌으니까 지금 한 100, 한 20마리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넣고, 얘는 다시, 자, 담그고, 자,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눈 속에다가 던져놓으면 자동으로. 응? 이렇게 해서 눈 속에 던져놓으면 자동으로 냉동. 한 300마리 잡았나봐요 오늘. 뭐 지금 2팩 이번에 3팩째 들어가는데 아 이것만 자꾸 이제 쉬어야 되겠습니다. 허리 끊어지겠네요. 오늘 일단은 밤낚시는 여기서 마치고 오전에 할지 안 할지 몰라도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끊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밤새 잡은 거를 밖에다 내놨더니 바로 급냉 싱싱한 급냉 빙어가 됐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그 강원도 어느 한 저수지에서의 빙어 낚시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조가고요. 저희가 잡자마자 한 100마리 정도 플러스 알파가 되면 100마리 정도 좀 넘었다 싶으면 바로 그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지퍼백에 넣고 밖에 텐트 밖에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냉됐습니다. 바로 급냉. 바로. 자, 이거는 저희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해서. 자, 이걸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빙어 낚시를 저희가 처음 해봤는데 요약을 하자면 딱 그겁니다. 아, 누군가가 구더기를 껴주고 빙어를 빼주면 기가 막히게 재밌는 낚시인데, 이거 내가 직접 구더기를 끼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잡은 걸 일일이 빼고 하려니까 이게, 야, 이거 안 나오는 낚시. 허리 끊어집니다. 허리 끊어져. 근데 그나마 저희는 그 좌식 의자를 샀어요. 아, 허리가 아플 것 같은 거야, 느낌이. 그래서 좌식 의자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끊어지더라고요. 저희가 한 어제 5시간 했나? 한 5시간 정도 조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허리가 끊어져가지고 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영상도 중간에 남겼지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구더기를 껴주고 빼주면 기가 막히게 재밌는 낚시입니다. 늘면 나옵니다. 그 누군가가 아빠일 것 같은데. 자, 가족끼리 이렇게 오붓하게 코로나로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큐브 텐트 있으시면 우리 원투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큐브 텐트 하나씩 다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한적한 저수지에서 그냥 이렇게 뭐 가족끼리 오붓하게 3명이서 이렇게 3-4명이서 이렇게 낚시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희가 해보니까 집어등을 상층에 집어를 하고 한 1m에서 2m권을 내리면 그냥 여지 없습니다. 그냥 능합니다. 그리고 막 아침에 막 쫑! 쪼정! 쪼정! 아, 그거는 진짜. 진짜 살벌해서. 전쟁 났는 줄 알았어.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갈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제 제가 지인한테, 여기가 지인한테 제가 물어봐서 온 곳이라 지인한테 여쭤보니까 아, 거기가 원래 이렇게 얼음이 얼면 그렇게 쪼정! 쪼정! 소리가 난다고. 새벽에 물정하다가 아침에 그렇게 막 쪼정! 쪼정! 했고 지금 또 안 그러네요. 아, 그리고 일단. 이게 중요한 쓰레기. 자. 꽃이 어묵해놓고. 이게 뭐, 바다든 민물이든 본인이 가져오신 거는 그대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남이 버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버리신 거는 꼭 수거해서 집으로 가져가셔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추위를 지켜보고, 아, 전 도다리 너무 치러 가고 싶거든요. 도다리 지금 뭐 서해 쪽도 그렇고, 아, 제가 잡으러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추위를 보고 좀 이렇게 진정세로 접어들면 한적한 데 가서 또 이제 조항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